네, 설탕과 소금 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에 줄줄이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고유가 변수도 늘었습니다. 경제부 양일혁 기자와 함께 물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뒤로 익숙한 조미료죠? 설탕, 소금이 쭉 걸려 있는데 이 설탕, 소금 값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요. 네. 지난달 설탕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16.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 3.7%와 비교해 보면 4.6배,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5.8%와 비교하면 2.9배에 이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살펴봐도 지난달 대표 품목 가운데 설탕만 거의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가격이 48.4%나 올랐습니다. 소금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7.3%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게 설탕이랑 소금 가격만 단순히 오르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또 외식 물가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가공식품들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설탕과 소금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가 높은 4.9%로 28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에는 평균을 웃도는 품목이 31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8개 품목이 평균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소금이나 설탕값 때문에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탕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경우 슈거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소금값까지 오르면서 하얀 재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미에서 화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양 기자가 슈거플레이션에 이어서 화이트플레이션이라고 언급했는데 흰색 식품 하면 또 우유도 빠질 수가 없고요. 앞서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관련 식품으로까지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밀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밀크플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네. 시장에서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일부터 흰 우유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라서 1리터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선 3,000원에 가까이 올랐고 편의점에서는 3,000원이 넘습니다. 당장 우유로 만드는 생크림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메이유업이 생크림 제품 출고가를 최대 9%까지 인상하기로 해서 제과와 제빵업계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과제빵 업계 부담 더해서 어제부터 보니까 맥주 가격도 올라서 서민 먹거리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 김장철 다가오면서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가 네, 않다고요. 뭐 이쯤 되면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장에 꼭 필요한 재료가 배추하고 소금인데 소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요. 굵은 소금 5kg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14,115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가 올랐고요. 평년 가격인 8,250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71%나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인데 10kg 세 포기 어제자 가격이 16,820원입니다. 1년 전보다는 소폭 올랐고 평년보다는 24%가 올랐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때 가격인 소매 가격은 오름폭이 적었습니다. 어제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소매 가격입니다. 6,905원인데 1년 전보다는 소폭 내렸고 평년 가격보다는 9% 오른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할인 쿠폰 등 물가 수급 대책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나 대파, 생강 같은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있는데 이것들은 10%에서 20%가량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왼쪽에 단 제목도 안 오르는 게 없네로 달려있는데 자 올여름 폭우 때문에 제철 신선 채소류 값도 크게 올랐거든요. 다시 또 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쌈채소 가격도 역시 농산유통공사 가격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면서 살펴보면요. 지금 적상추가 100g 소매 가격 기준입니다. 상품인데 어제자 가격을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161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는 58%가 지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청상추 가격은 어제자 가격이 1771원, 1년 전보다는 5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풋고추도 한번 볼까요? 100g의 상품 기준인데 어제자 가격이 1798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341원이니까 34%가 올랐고 또 깻잎도 어제자는 3091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가 올랐습니다. 그 어제 그 삼겹살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전국 평균 가격이 100g에 2722원으로 나타난 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깻잎보다 맞습니다. 싸네요. 네. 한마디로 그럼 도대체 삼겹살에 깻잎에다 삼겹살을 싸먹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한때는 그 삼겹살 값이 올랐을 때 뭐 금겹살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참 네. 네. 채소 값이 오르면서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여름철에는 폭우 또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은 왜 오르는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상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생육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유로 꼽았는데 산지 출하량이 줄어서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객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들이 나가면은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에 필요한 곁들일 쌈채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은 한마디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부는 공급량을 맞추려면 1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월 하순쯤이 되면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금리도 높고 이래저래 다 삼고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다 보면 우리가 지갑 열기 참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래저래. 맞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소비자들 하나같이 돈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저희 경제부 기자가 만나본 시민의 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싸도 뭐 식구가 적으니까 사는 거고 만원 식구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바꿨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노인네들은 있는 거는 한정이고 썸쌤이는 더 세지고 진짜 힘들지요. 네. 네, 방금 소비자의 말을 한번 들었는데요. 문제는 네.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전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당장 가족들과 함께하는 외식비부터 일단 줄이고 네. 보고 있습니다.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생산과 수출도 중요한데 내수시장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마저 오를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지갑 열기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최근에 이런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월급 빼고 성적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언제 사라질지.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 사이 무력 충돌까지 돌발 변수 악재가 등장했거든요.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동에서 수입하는 유가가 있는데 유가가 자칫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에 의해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 역시 중동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확대되면 세계 경제가 위협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확대로 유가가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IMF 자체 모델링을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가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생산도 0.15%포인트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각국 중앙은행을 더욱 어렵게 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양일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